돈트랄라 피터팟 퍼즐랜. 오늘의 이야기는 Trick or Treat. 돈트, 저기 봐, 할로윈 호박이야. 저기는 유령 분장을 했네.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도는 오늘. 오늘은 10월 31일 할로윈이야. 돈트는 할로윈에는 왜 분장을 하는지 알고 있어? 그야, 사탕을 받기 위해서잖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할로윈에는 유령이나 괴물이 나타나 동물들을 괴롭힌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동물이 아닌 척을 하는 거야. 그럼 슬슬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볼까? 맞았어! 바로 트리케라톱스야! 트리케라톱스는 왜 분장을 안 했지? 유령이나 귀신이 무섭지도 않나 봐. 아니야, 트리케라톱스는 할로윈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야. 그런 트리케라톱스에게 유령 분장을 한 아이들이 다가왔어. 너는 왜 분장도 안 하고 사탕도 안 받으러 다녀? 분장은 왜? 사탕도 받을 수 있어? 우리처럼 꾸미고 집을 돌아다니면서 Trick or Treat, 사탕 안 주면 장난칠 거야 라고 말하고 다니면 돼. 처음이라면 함께 사탕을 받으러 다녀볼까? 정말? 트리케라톱스는 유령 분장을 하고 친구들과 같이 다니며 사탕을 받으러 다녔어. 친구들과 함께하니까 바구니에도 사탕이 금방 쌓였지. 루트를 따라 미로를 탈출해 어떤 사탕들이 모였는지 살펴보자. 잘했어! 바로 과일 맛이야. 우와, 내가 좋아하는 과일 맛 사탕들이야. 이거
이건 사과, 이건 오렌지, 이건 바나나, 이건 멜론, 이건 포도, 이건 복숭아, 이건 키위, 이건 레몬맛 사탕이야. 어떤 걸 먹지? 너무 고민된다. 그럼 우리가 퍼즐을 풀어서 사탕을 골라줄까? 과일의 그림과 맞는 이름을 연결하면 돼. 잘했어! 트리케라톱스는 유령 분장을 한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사탕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 그런데 나만 사탕을 받은 것 같은데 너희는 사탕을 안 받아도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사탕을 받아도 어차피 못 먹거든.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 오늘 재미있었어. 응, 나중에 또 놀자. 유령 분장을 한 친구들이 떠나고 트리케라톱스는 사탕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프테라노돈을 만났어. 트리케라톱스야, 오늘 사탕은 많이 받았어? 이거 봐봐. 엄청 많이 받았지. 다행이다. 오늘 계속 혼자 다니길래 걱정했거든. 어? 오늘은 새로운 친구들이랑 쭉 같이 다녔는걸? 뭐? 내가 볼 때는 혼자서 사탕을 받고 있던데? 이럴 수가... 오늘 트리케라톱스와 같이 다녔던 유령 친구들은 정말 유령이었던 거야. 그래도 착한 유령들이었던 것 같아 다행이야. 그렇지, 돈트? 돈트, 무서워서 그래? 무섭긴 뭐가 무섭다고? 이 돈트님이 무서운 건 아무것도 없어! 어, 저기 유령이다! 그럼 이제까지 나온 단어들을 다시 확인해볼까? 내가 읽는 걸 듣고 잘 따라해봐. Fruit, 과일. Apple, 사과. Orange, 오렌지. Banana, 바나나. Melon, 멜론. Grape, 포도. Peach, 복숭아. Kiwi, 키위. Lemon, 레몬. 잘했어! 우리를 또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